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29일, 10월 마지막 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금요 예상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방송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1월 첫 주죠.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전 지점 포함, 과천, 부산, 제주 본장하고 나머지 전 지점도 50%를 입장을 하는 거를 트라이를 하고 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는 20%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사회하고 이 길본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2차 접종까지, 백신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전국 지점의 공이 50%. 단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백신 2차를 다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50% 입장을 한다니까요.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나 다른 경마 팬분들은 대부분 뭐 50대, 60대 다 넘어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30, 40대 우리 젊은 회원님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요새 뭐 우리나라 백신 완료율이 지금 뭐70%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0명에 7명은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경마뿐만이 아니고 이제부터 그 백신 패스 제도가 장착을 하려나 봐요. 백신 장려를 좀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뭔가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경마장에 가고 싶어도 예약이 안 되고 예약도 못 하고 그랬던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쪽 놀이터에서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 뭐 지점 옆에 가서 그 진짜 사람 천연국이게 옆에 그 건물 옆에 가서 와이파이 되나 안 되나 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대한민국 마사회 멍청한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돈 내고 내가 놀면서 홀대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제가 경주 계획표도 여러분들께 해드렸죠. 제주 경마가 금요일 날한 경주씩인가 늘고, 과천 경마도 한 경주씩 늘고, 이렇게 계획 구성표가 좀 다르게 짜여져 있으니까요. 아마 마사회 곧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예상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마사회 서버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PDF가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늦게 떴대요. 그래가지고 예상지 만드는 업체나 오두마번 올리는 예상가들이 조금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뭐 조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수요일 한 서너 시쯤 되면 그 PDF하고 관계없이 조철의 자료만 가지고 벌써 마번이 쪼르륵 다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어저께
프레시 라이브도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범도 막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이트가 틀리게 나온 경주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거는 부산 오경주가 부산 오경주가 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보니까 2번 BK갬블하고 5번 장산바비하고 6번 콰트로맥스하고 이 세 마번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철도 처음에 조철의 엑스파일 뽑을 때는 잘못된 걸로 뽑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오경주 하나만 아까 한 4시 그쯤에 다시 뽑아가지고 번호만 좀 바뀌었습니다. 번호만. 그리고 혹시나 일찍 PDF를 뽑든지 복귀 파일을 뽑든지 했던 분들은 부산 오경주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봤는데 부산 오경주가 좀 삑사리가 났는데요. 나머지 경주는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산 오경주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주절주절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초반에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런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제주 부산 승부처 징검다리기 UCC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요 방송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9일 승부처입니다. 제주 경마가 3경주, 5경주, 6경주, 부산 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 메인 승부는 제주 5경주, 6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월 29일 금요 경마. 자,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까지. 대가리가 있는데 후착이 좀 알딸딸한 마필들 한 대여섯 마리가 각축전을 벌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먼저 2번마 웅진 황운데요. 데뷔 3전째인데 이게 4전째 들어가죠. 대가리 2번, 2착 1번. 깔끔합니다. 밑줄 쫙 긋고 있는 2번마 웅진 황후. 2번마 웅진 황후. 데뷔전에서만 2착이고 직전 두번 경주 모두 대가리 대가리 깔끔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편성, 직전 경주는 1200만 원 편성. 자, 이젠 올라와서 레이팅 40까지 편성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상대는 당연히 좀 세졌지만은 2번마 웅진왕 대가리를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까지 딱 받아들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좀 3kg가 늘어난 게 조금 버거울 수는 있겠지만은 자, 여기까지는 통과를 하겠다. 1000m로 늘었지만은 2번마 웅진 황후.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에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데요. 자, 바로 옆에 이 3번마 한백 여걸이라는 마필 전현준 기수가 탔는데 한상대 마방 14조. 이 마필도 선행으로 승부하는 그런 마필인데 자, 웅진왕후도 선행이고 한백여골도 선행이고
둘이 빠팅하면은 둘다 무너지는 그림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범마 웅진 황후 같은 경우에는 이 데뷔전에서 2착을 했을 때 선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니까 차분하게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취입으로 또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에 3번마 한백여걸이 뒤지고 앞에 나가면 본호에 주고 나서도 충분히 딸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로 보인다. 2번마 웅진황후 대가리에. 자, 이 3번마 한백여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4번마 덧바르게 5번마 통치력입니다. 5번마 통치력. 김홍공 기수가 직전 경주에 자리가 좀 밀렸어요. 초반에 외곽으로 자리가 밀리면서 아쉬운 3착이었는데 뭐 기록상 밀리지도 않고 1000m 경주거리 경험 풍부하고 5번마 통치력. 자, 그 다음에 7번마 세계전설입니다. 7번마 세계전설. 꼬마 기수 김재원이가 타고 있는데 뭐 통상 33승. 자, 그래서 2.5kg 감량이 있습니다. 꼬마 기수가 탑되는 거는 감량 이점을 한번 보자. 자, 문성호 기수, 곽영남이 다 탔는데 바닥치다가 이 김재원이 태어나니까 이게 3착까지 올라왔습니다. 직전 경주 분명히 호전된 걸음을 보였던 7번마 세계의 전설. 자, 8번마 시긴트입니다. 웅진황후에 이어서 직전 경주 2착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웅진황후 빼고는 다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약한 상대에 만난 8번마 시긴트. 자, 마지막으로 9번마 무명돌풍. 이게 3착 승근으로 올라왔습니다. 3착 승근으로 올라왔는데 덕분에 4kg 덜어냈죠. 3착으로 올라온 거 아쉬운데 아낄 이유가 없겠죠. 자, 9번마 무명돌풍까지 한 5마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마 웅진황후는 대가리로 왔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놈 중에 한 놈, 제가 말씀드린 5마리 중에서 3마리는 꺾고 갑니다. 세 마리는 꺾고 가는데, 자, 때리고 바치기로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아마 대끼리, 준대끼리 이런 거 아닐 겁니다. 경주 여건도 그렇고, 아마 좀덜 팔릴 것 같은데, 자, 2번마 웅진황후가 앞선 딱 정리하고, 뒤에서 갖다 꼬랑지 붙일 놈한 놈, 깔끔하게 갖다 찍어 먹는, 첫 번째 A급 승부. 자, 삼경주입니다. 자, 이 삼경주는 어제 제가 그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마번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놈의 주력 한 방이고 어떤 놈을 바치기로 간다.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100% 공개를 다 해놨으니까.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안 보신 분들은 어저께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5경주하고 6경주 두 개인데요. 자, 삼경주는 찍어 먹기 승부고, 5경주하고 6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제주 5경주, 제주마 2등급, 레이팅 100까지, 81에서 100까지, 완전히 배당판 닐리리 만보 혼전입니다. 자, 제가 요 위에 달러박스 20장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아마 대끼리 마보니건 10배 이상 다 나올 것 같아요. 제주 오경주. 어떤 놈이 인기 1위로 갈지 모르는데, 뭐좀 팔릴마필이 1번 게이트 들어간 1번 마 백두왕자. 이건 뭐 들쭉날쭉하죠. 한번 입상하고 빠지고, 입상하고 빠지고. 직전 경주에는 후미권에서 광팔었던 자, 1번 마 백두왕자. 근데 전현준이에서 이성민이로 가려놓은 게 조금 찌부둥하죠. 물론 5월 달에 이성민이하고 호흡을 맞춰봤는데 3착 한번, 4착 한번. 자, 이번에 이성민이가 좀 욕심이 좀날것 같아요. 그다음에 8번 마 산정무한. 이게 아마 대가리 갈것 같은데요. 조철의 대가리는 이놈이 아닙니다. 이놈은 초반이 뭐 이빨 빨라갖고 그냥 튕겨 나가는 그런 선행마가 아니고 슬금슬금슬금 넘어가는 스타일의 그런 마필인데 넘어가지를 못하면 꽝날 수가 있다. 그래서 8번 마 산정무한은 빼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받치기 막권 정도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2번 마 당대가문입니다. 이 마필은 박성광이로 바꿔놨는데 상대가 좀 딜딜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끝걸음이 그닥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12번 마 당대가문. 김경유 기수가 꾸역꾸역대고 직전 경주 산정무한을 잡아채면서 대가리 깠던 마필이 2착을 했던 마필이 단대가문입니다. 그래서 산정무한은 선행 넘어갔다가 3착으로 따였죠. 그런데 역시나 뭐 제주 경마도 선행마 강세죠. 대가리는 8번마 산정무한이 팔린다. 자, 8번 는 달러 박스에 놓고 때리는 마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마필 중에 1번 백두왕자, 12번 당대가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중간에 3, 4, 5, 6, 7입니다. 중간에 3, 4, 5, 6, 7 맞나요? 중간에 3, 4, 5, 6, 7. 요 삼천지교가 바닥에서 날라오는 추입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4번 마 황금의 신. 이 마필도 직전 경주 배당 360배. 네, 355.6배죠. 일명 싸먹었다라고 그런 표현이 좋죠. 전부 바닥치다가 꼬막에서 제광이 태워놓고 야 대가리 까버립니다. 그것도 여유롭게. 과연 연투를 하겠느냐? 한번 봅시다. 350배 때리고는 승분했어요. 승분해서 5.5kg 감량 있고. 자, 재검 받고 나오는 5번 마 대천강자. 자, 재검식 꼭 잡고 여유롭게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좌전지 파행으로 좀 공백이 좀 있었는데 재검받는 모습 보니까 뭐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6번 마 사령관 역시도 2연속 3착인데 센 놈들이 별로 없고 산정무한이 대가리로 팔리지 않습니까? 뭐 산정무한하고 사령관하고 별로 착차도 없었는데 그다음에 7번 마 제주돌풍 역시도 대가리 까고 승부한 놈이죠. 부담중량 4kg 감량에. 자, 3, 4, 5, 6, 7. 자, 여기서 달라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나옵니다. 안 팔릴 놈이죠. 인기 많은 1번, 8번, 12번. 거기에 8번 마 산정무한이 대가리 팔리는데 제가 8번 대가리 아니라 그랬죠. 주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시원하게 상한가 조지고 때릴 수 있는
배당마 하나짜리 달러 박스를 한 놈 놓고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제주 오경주 딱 걸렸다 상한가 한방 기대하시고 제주 메인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주 마지막 승부처 제주 6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610 핸디캡 요거 딱 걸렸다. 딱 걸렸어 요거. 제가 한라마 1등급 제주마 1등급은 잘 안 놓칩니다. 꼭꼭 주력이 됐든 방어가 됐든 대부분 제가 적중으로 넘어가는데 자 요거 제주마 6경주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벤츠한테 올려놨습니다. 1000만원 상한가 1000만원 자 돈 찾아가십시오. 이 한라마 1등급은요 맨 그놈이 그놈 매일 보면 같이 뛰는 놈들 그놈이 그놈 근데 자 요번 경주는 아주 센 놈들은 아니죠. 레이팅이 105까지입니다. 레이팅 200까지 들어가야 센 놈들이 좀 다 나오죠. 하지만 최근에 성적을 좀 뽑는 애들이 좀 몇 마리가 붙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인데요. 한라마 1등급 자 먼저 1번마 운사 드디어 얘가 이제 기술을 바꿨어요. 핫바디 김이랑이가 이 말이 좋아서 맨날 끌고 들어왔죠. 이게 16전할 동안 6승에 2착 3회 그러면 9번 복승식 9번 들어온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12번 13번은 들어왔을 겁니다. 기수만 좀 제대로 탔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빛의 영광 편암시대 신촌발언 지금 다 나오죠. 직전 경주에 뛰었던 10월 8일 7경주에 뛰었던 애들이 다시 붙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대가리 들어왔던 게 5번마 빛의 영광이 대가리가 들어왔죠. 빛의 영광 자 그 다음에가 2번마 편암시대가 2착입니다. 그 다음에가 선행각다 까였던 3번마 신촌바람이 3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1번마 운사가 5착했죠. 5착 그 다음에 4번마 송악창가가 6착입니다. 6번마 회룡포가 7착 자 직전 경주 붙었던 놈이 다 디범벅이 돼갖고 다시 붙었는데 아 그러면 이김이 직전에 5번 2번 들어왔잖아요. 빛의 영광의 캐남시대 그럼 다 다시 5번도 캐남시대 빛의 영광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일단 게이트가 좀 바뀌었고 두 번째는 부담 중량이 좀 바뀌었습니다. 부담 중량상 제일 유리한 마필은 바로 2번마 캐남시대죠. 아직도 51kg입니다. 자, 1번마 운사가 62.5kg죠. 3번마 신촌바람이 61kg죠. 4번마 송악창가는 63kg입니다. 5번마 빛의 영광은 62.5kg입니다. 자, 51kg의 캐남시대가 다시 한번 취입으로 날라올 것이냐 아니면 부담 중량은 좀 높지만 기본 능력상 앞서 있는 5번마 빛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날라올 것이냐 아니면 직전 경기에 선행 갔다가 잡혔던 3번마 신촌바람이 다시 한번 선행 쏘고 버티기를 시도를 할 것이냐 그 나머지 4번 송악창가나 6번마 회룡포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겠고 딱 한 마리
더 말씀을 드리면 직전에 마필이 좀 끌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9번마 산왕검입니다. 요거 직전 경주 바람 많이 불었죠. 운사에 빛의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자, 이번 경주 상대적으로 요놈도 51km 부담이 기가 막힌 타임이죠. 찬스죠. 그래서 요 9번마 산왕검이를 W, 요거는 W 복병으로 좀 해놓으시고, 조철이 요번 경주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 자, 달러박스 대가리인데요. 자, 2번 편암시대, 5번 빛의 영광. 이 두 놈 중에 대가리가 없다.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이 두 놈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나짜리를 대가리 놓고 중배당으로 승부를 한번 본다는 얘기입니다. 인기 1, 2위짜리 두 놈, 직전 경주 나란히 손잡고 들어온 두 놈에 편하게 그냥 때리면 되는데 당연히 두 놈이 대끼리 팔리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는 딴 놈이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벤츠한대 1,000만 원 때려 먹으러 가시자고요. 자,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시원하게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 부산 246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는 혼전 경주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전 경주가 좀 많은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고,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처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는 제가 지금 위에다가 현장에서 아마 혼전으로 팔릴 겁니다. 근데 이 청어리더라고 제가 대가리 오픈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게 그 제가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이 11번마 청어리더가 구미상 분명히 제일 센 거 우리 예상가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경주거리가 1400인데 이 외곽 게이트로 밀렸다라는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게 긴가민가 하고 배당이 좀 올라갈 거예요.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철은 땡큐다. 제가 볼 때는 11번 청어리더 기승 기수도 마음에 들고 임성실이 기습 선행 까고 나갈 수도 있고요. 외곽에서 무리하지 않고 외곽 2반매 3반매 따라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 저는 11번마 청어리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성실 기수 이번 경주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한테는 11번마 청어리더가 놓고 때리는 대가리다. 이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분명히 현장 가면 11번 청어리더의 배당이 아마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상가들마다 대부분 외곽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딴 거 대가리 놀라고 막 찾을 겁니다. 3번 닥터 프로, 4번 어플리 탑핏, 뭐 7번 마 호랭이, 9번마 바람공주, 뭐 10번마 실버레이디, 6번마 룰루, 뭐 이런 마필들 중에서 대가리 놓을 걸로 아마 예측이 돼요. 자, 재건 받고 나오는 뭐 4번 어플리 타핏이 재검시 모습이 좋았습니다. 선행 받고. 자, 하지만 경주거리가 1400이고요. 또 안쪽에 이런 하바나제인 같은 거 이런 똥말이 선행 뒤지고 나가면 깎아내립니다. 뭐 1번 게이트에서 아낄 거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맘만 먹으면 얘가 선행 나갈 수 있습니다. 얘가 하바나제인.
얘가 선행 가고 4번 어플리트 하핏이 만약에 선행 못 받으면 외곽에서 11번 청어리더가 슬금슬금 갈고 올라올 겁니다. 자, 거기에 7번 마 호랭이 나올 때마다 팔리죠. 자, 최시대가 또한번 탑되는 거는 아직 미련을 못 버렸다 이겁니다. 직전 경기 이빠이 쥐어짰는데 7번 마 호랭이가 있고 9번 마 바람공주가 뛸수록 조금 힘이 좀 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담 중량은 이제 김태현이에서 혜선이로 바뀌었고 3kg가 올라갔는데 자, 9번 마 바람공주 무시할 수 없죠. 거기에 10번 마 실버레이드입니다. 요거 아마 글쎄요, 백판 갈까요? 자, 이 조창욱이가 능검을 받았는데요. 요 선셋 멜로디 요거는 지난주에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행심사 편성 자체가 좀 셌다. 뭐, 맨 오브 더 이어 얘는 뭐, 당연히 대단히 쳤고. 자, 2번 마 선셋 멜로디가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는데, 대가리 쳤는데, 자, 그 말하고 얘가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툭툭툭 치고 왔는데, 그래서, 완전 W는 10번 마 실버레이디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자,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찍어 먹기. 자, 11번 마 청어리더가 약한 상대 만났다. 거기에 지금까지 조철이 단평을 해드렸던 이놈 저놈 불안하게 보는 인기마, 또 관심 있는 관심마 제가 단평을 좀 해드렸는데요. 자, 그중에 자를 놈 자르고 때릴 놈 때리고 찍어먹기 야물딱지게 한방 들어갈 테니까 자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 4경주죠. 부산 4경주. 국산 4군의 1600 별정 B형입니다. 부산 4경주. 부산 경주가 두개 모두 찍어먹기 승부인데 후착이 완전히 혼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 대가리 하나 서 있는 경주고 후착에서 노리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4경주, 4번 마, 도미네이션이죠? 도미네이션. 직전 경주, 우리 완짱으로 갖다 찍어 먹었습니다. 콰트로맥스하고 도미네이션. 기분 좋게. 한 방으로 갖다 찍어 먹었습니다. 이게 한 20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무려. 6kg가 늘었습니다. 6kg. 부산 4경주는 첫 번째 메인. 자, 4번 마 도미네이션 플러스 6kg. 주행심사 모습이 엉캉 좋아갖고 제가 나오자마자 노려야 됩니다. 매니피 새끼 8천만 원짜리. 4번 마 도미네이션. 뭐 부담 중량이고 지랄이고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그만큼 기본기 보였으면 자 이번 경주 인정을 해야 되는 최병부 마주님의 마필 4번 마 도미네이션 믿고 때린다 정상 6위까지 돌아왔고 자 이제 후차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찍어먹기 한방 1번 마 톱베스트 꾸역꾸역형 마필이지만 앞에서 뒤지고 볶고 싸우다 보면 얘한테도 기회가 올라올 수 있겠고. 자, 승군전 맞은 마필입니다. 2번 마 청담 드라이브. 1kg 감량. 직전 경주 주행심사 재검 받고 바로 나왔는데 말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조시가 올라왔어요. 14조 윤영기 마방. 윤영기 마방에 2번 마 청담 드라이브가 연투를 한번 노려보겠고, 5번 마 퀸업도,
퀵타임 한 발만 좀 일찍 쓰면은 배당이고. 요거 여러분들 빼판입니다, 지금. 6번마 토암스타 김혜선이. 아마 7번마 이거 월드리멤버가 복병으로 팔리고, 예, 6번마 토암스타는 빼판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요, 요번 경주 선행은 6번마 토암스타가 나갈 확률이 많다. 7번마 월드 리멤버는 당연히 저는 꺾고 갑니다. 이거 이것도 꽤 팔릴 건데, 부산 4경주 월드 리멤버 이것도 꽤 팔릴 거예요. 저는 6번마 토암스타 때문에 얘는 입장하기가 곤란할 거다. 자, 인기마 하나 7번마 월드 리멤버는 날리고 가야죠. 날리고 가고, 차라리 9번마 청담파이어가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주행심사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최시태 기수가 두 번 모두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2월 5일, 3월 20일 두 번 모두 입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는 점핑을 했죠. 그래갖고 부담 중량 내리고 국산 3군으로 점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했어요. 이제 자기 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플러스 7kg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나는 점핑해야 되겠다 해서 점핑 상금 받아먹고, 근데 어차피 한번 넘어야 될 산이죠. 9번마 청담파이어. 마필은 좋은데 플러스 7kg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자, 마지막으로 10번마 록 페가수스입니다. 록 페가수스. 이게 두 번 모두 주십발이 쫙 올라와서 2연타를 때리고, 직전 경주 상대가 좀 셌습니다. 석세스 마초, 무적불패, 에이솔로몬. 이런 마필들에 이어서 4착인데, 자, 외곽에서 가마치기 무빙이 가능한 10번마 록페가수스 한 대여섯 마리 되죠. 자, 그 중에 일단 7번마 월드리멤버는 제꼈으니까 한 다섯 마리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인기마, 뭐 꺾는다면, 자, 이 5번마 퀸옵도 하나 더 꺾고 갑니다. 암말로서 뭐 꾸역꾸역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별 뭐 특별한 뭐가 없으면 얘까지 한번 구멍수 한번 줄이고요. 차라리 5번 퀸업이나 7번 월드리멤버를 보시는 분들은 꺾고 차라리 백판짜리 6번마 토암스타를 한번 끼고 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마필 중에서 조철에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한방 날리고 갑니다. 뭐 거의 마번 다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거의 꺾을놈들 다 꺾어드렸고, 현장에서 나머지 두세 마리 남는 놈 그 중에서 조철에 찍어먹기 상한가 한방. 자, 부산 4경주 도미네이션 4번마 도미네이션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시원하게 한방 꽂아먹기 들어가는 4경주.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금요경마 마지막 승부처 부산 6경주입니다. 자, 1등급에 1200 큐슈 마주협회 교류 기념경주. 큐슈가 일본 큐슈 지방이죠. 한문으로 아홉 구자, 거기에 주, 아홉 개 주라는 그 도시예요. 구주, 뭐 일본 말로는 쿠슈라고 있나 봅니다. 큐슈 마주협회 특별경주.
뭐 상금은 그냥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금 뭐 대상경주는 아니고 그냥 일본 상금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1200입니다. 1등급 단거리에 강점이 있는 놈들이 싹 집합을 했다. 요즘 그 블루치퍼를 만나서 나올 때마다 세 번을 갖다 다 이겼던. 자, 이 6번 마 닥터 카슨이라는 마필입니다. 1조 백광렬 마방에. 계속 51km 달고 뛰다가 자, 이번에 57. 57. 6km 늘었나요? 플러스 6km. 자, 이거는 믿어 못 믿어입니다. 부담 중량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놈 꺾어야 되겠다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야, 그래도 이 정도 편성이면은 대가리 놓고 가도 상관없겠다. 1200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경주는 끝나봐야 압니다. 하지만, 조철은 결정을 한 게, 자, 이 6번 마 닥터 카슨의 능력, 다른 마필들이 비록 6km 얘가 더 많이 달았지만은, 다른 마필들을 다 따돌릴, 그럴 만한 능력이 아직 있고,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마 닥터 카슨. 자, 이번 경주.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승부 한번 들어가자고요. 오늘 부산 경주는 전부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 6경주도 6번 마 닥터 카슨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방 꽂아먹는데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아나짜리도 있고 버릴 마필도 있고 아주 재밌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산 6경주 메인 승부는요. 6번 마 닥터 카슨 놓고 한 7, 8마리 팔립니다. 뭐 일일이 말씀드릴 그럴 필요도 없고 기가 막힌 한 방이 날아갈 겁니다. 기가 막힌 한 방. 허를 찌르는 한 방. 안 봅니다, 남들. 안 봅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철이 좀 유리한 게, 조철은 이 PDF가 늦게 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예상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미 수요일이면 공부가 다 끝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항상 그래서 가장 빠른 금요 예상하고 제가 후레쉬 예상을 하죠. 이미 마번이 따다다다닥 다 제주 부산 6개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예상이었고 요번 경주 6번 마 닥터 카슨 아무튼 대가리로 놓고 뭐 마번 열거 안 하고요. 마지막 경주는 우리 조철과 함께 한번 하시자고요. 6경주 자신 있으니까 자 6번 마 닥터 카슨을 대가리로 놓고 제가 위에다가 닥터 카슨 57kg 노 프라브럼 노 프라브럼 여기까지 인정하고 가도 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노 프라브럼을 써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돈만 심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허를 찌르는 한 방, 6번 마 닥터 카슨에 붙여가지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조철이 한 사발 갖다 한번 날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1200이라 그래서 무조건 선행만이 답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힌트입니다. 1200이라 그래서
발빠른 선행마가 꼭 유리한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따라와서 꽂는 놈을 노리는 겁니다. 앞에 둘이 따댕 막건으로 끝나는 막건이 아니고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오면서 붙일 막건을 조철을 노린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부산 육경주 메인 승부 부산 육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 10월 29일 금요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 경마는 356, 부산 경마는 246. 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6경주, 부산 4경주 6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리고, 자, 내일 현장에서 아주 시원시원한 마번으로 또 조철 스타일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자,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